자,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. 이 종목들 한 다섯 개를 추려봤는데 하나씩 좀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차장님 뭐 어떤 종목을 볼까요? 네, 오늘 뭐 지수 자체가 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. 이제 사실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하고 이제 하락 종목에서는 오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그 관련주들의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네, 있고 그러게요.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중에서 그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괜찮은데 좀 오늘 하락 전반적으로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좀 골라봤는데요. 좋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. FNF요? 네, FNF 오늘 하락폭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이제 장중에 한 2%대까지 좀 빠졌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가 자체가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서 지난주에 종목, 좀 많이 빠졌어요. 네, 지난주에도 좀 많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좀 많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보합세를 이루면서 좀 다시 좀 반등이 좀 오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NF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최근에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거든요. 네. FNF가요? 네, FNF가 우리가 의류 사업 뭐 MLB라든지 디스커버리에 대한 브랜드를 아시겠지만 FNF가 지금 주력이라기보다 신사업으로 지금 밀고 있는 쪽이 엔터테인먼트 쪽이에요. 최근에 자회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고 엔터테인먼트 쪽뿐 아니고요. 이번에 또 그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인수했는데 컨텐츠 업체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. 이제 그만큼 좀 사업을 좀 재밌게 확장을 해보는 그러게요.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 FNF 뭐 이런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걸그룹을 양성하기 위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요. 그리고 뭐 컨텐츠 업체를 또 인수를 했는데 컨텐츠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기존의 사업과의 시너지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FNF의 그 디스커버리 브랜드 있잖아요. 네네. 그 브랜드가 이제 도깨비의 PPL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16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 PPL을 통해서만 그 브랜드 매출액이 1,000억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. 네. 그만큼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PPL이 아닌 직접 뭐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확장시키고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는 뭐 K엔터 이제 빅4죠. 빅4에 계속해서 실적 전망도 잘 나오고 앞으로 이제 K컨텐츠라든지 K엔터 관련된 앞으로의 뭐 사실은 사업의 확장성이 더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번 FNF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의류 사업에서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확장세가 저는 좀 도전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럼 거기서 기존의 어떤 매출액, 기존의 실적이 좋지 않느냐? 그렇지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워낙에 좀 실적이 좋은 회사죠.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5,7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80에서 90% 정도의 성장세인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지금 뭐 FNF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꽤 높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의 리오프닝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본업에서는 계속 실적을 쌓아나가고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시세가 조금 좀 답답한 조금은 계속해서 이제 뭐 자리 그 제자리에서 계속 어떤 박스권 내에서 12만 원에서 뭐 14만 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급락했었던 포인트도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슈가 뭐였죠? 그 중국. 중국이 이제 한국에 이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라는 네네, 그렇죠. 소식으로 급락을 했지만 이제 곧 회복했고 지금 구간 내에서의 지금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구간 내에서 13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간 트레이딩도 좀 가능하고 중장기 관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보는 관점에서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가격도 바로 체크해 볼까요? 네. 일단은 말씀드린 구간 에서의 상단인 16만 원의 목표가 선정을 하고요. 네. 손절가는 이제 12만 원. 12만 원은 이제 터치했었던 구간이 말씀드린 그
단기적인 그 악재로 인해서 터치했었던 게 12만 원대인데 그 정도 구간대에서의 트레이딩이라면 충분히 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와이라노 FNF 확인을 해봤습니다. FNF가 엔터 사업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? 자, 다음 와이라노 종목은 효성중공업인데요. 효성중공업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? 네, 뭐 효성중공업도 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고 네. 오늘 상대적으로 좀 급락세가 나온 4% 급락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공업 비중이 한 50% 넘고 그리고 건설업 쪽에 대한 부분 45%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4분기 전망,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분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늘어날 전망이에요. 하지만 컨센서스는 좀 하회한다. 기대치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 근거는 환율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. 일시적인 반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단기적인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 하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중공업 쪽이라든지 건설업 쪽에서의 지금 수주 현황을 좀 볼 수 있겠는데 중공업 쪽에서는 이제 매출액도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수주 잔고 차원에서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, 외형 성장의 구간에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한 수주 잔고가 중공업에서는 한 2년치 정도가 확보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건설업 쪽이 좀 사실 문제인데 최근에 네. 이제 건설사라든지 건설업 쪽에 대한 뷰가 워낙에 지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PF 관련된 뭐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미분양 뭐 재건축 시장에서의 미분양 물량 등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없는데 효성중공업의 이제 건설 부분은 이런 PF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도급 위주의 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뭐 앞으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그리고 뭐 신재생 쪽에서의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보다는 앞으로 이제 실적에 기반한 뭐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의 이제 걱정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지금은 버티는 구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효성중공업은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? 네, 효성중공업도 지난 11월에 고점이 이제 9만 원대였었는데요. 이제 8만 5천 원대에서 지난 12월에 좀 머물러 있었다가 최근에 네. 좀 급락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8만 5천 원 전고점을 좀 목표가로 잡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효성중공업의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.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지금은 한 3.8% 정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네. 뭔가 기대를 했는데 뉴스에 좀 팔리는 분위기입니다. 네,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방산업체라든지 뭐 원전 관련된 이런 종목들 오늘 전부 다 사실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해줬는데 한국항공우주도 뭐 같은 맥락에서 오늘 4%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지금 받지 않는 전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한국항공우주는 앞으로의 뭐 신규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.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이슈거리보다는 테마의 성격보다는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신상 모멘텀을 가지고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 이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번에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어요.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네. 2021년 4분기에
한 분기 적자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 맞고요.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살 만한데 분기로 적자 전환,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지 연간으로 했을 때 계속 흑자였어요. 흑자였죠. 네. 계속 흑자였었고 이례적인 지난 2021년 4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이 202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거의 배로 점프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하기 나름이에요.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기 나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.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린 대로 뭐 방산 분야라든지 그리고 UAM 쪽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신규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테마성에 대해서 오히려 좀 휘둘리지 않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뭐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이슈로 좀 단기적으로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기회로 삼아서 중장기 관점에서 삼아오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일단 버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네.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지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하방이 일단 뭐 한 4만 원대 정도는 버텨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손절을 4만 원으로 잡고요. 상방은 좀 더 열려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.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일단은 뭐 최근에 한 번씩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.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테마를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쨌든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한국항공우주 사실 뭐 과거에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이 방산주 중에 최고의 탑3 꼽히면서 네. 10만 원대까지 막 갔던 그렇죠. 그런 네. 옛날의 역사도 있습니다. 한국항공우주 실적도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저희가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항공우주까지 해서 와이라노 세 종목의 진단 함께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염정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 또 좋은 전략 네.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